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김맹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빠른 진행을 위해 오늘 댓글 소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랜드스카이즈님. 세 분의 환상적 시간입니다. 즐겁게 들었어요. 미래에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겠다고 몰려드는 예언이 있다고 하던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요. 저 예언 그 누가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네. 살겠다고 몰려드는 예언 너무 웃긴데 네, 몰려들면 어떡하냐. 살기 좋은 나라 뭐 인구 많아지고 네. 좋죠. 좋습니다. 자, 뉴라이트 국찜 처단협님 놀랍습니다. 공감합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 가족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염치르는 중에 그렇게 독실한 딸이 아빠 나중에 봐 그러더군요. 순간 이거 기독교인이 얘기하는 게 맞는 거던가 했는데 참 공감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 막 공감하시더라고요. 네. 김경리님, 저는 구교 집안에서 태어난 가톨릭 신자인데요. 하느님을 다른 종교와 바꾸지는 못해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촛불 시민 화이팅입니다. 네, 반박글이 조금 달렸었습니다. 아마 당연히 있겠죠. 네. 하느님, 나는 종교를 쉽게 바뀌지 않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저희가 뭐 모든 분들 그런 거를 다 한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렇지. 한국인들이 뭐, 갖고 있는 특성이다. 독실한 시절들이 있죠, 당연히. 네. 다른 나라에 비해 좀 그런 면이 용이하고 싶다. 아하. 사회적으로도.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촛불 시민 화이팅. 네. 자, 클로이 킴님, 저는 호주 이민 갔다가 지금 한국에 몇 년 동안 와 있는데요. 호주에서 시위 엄청 했네요. 국적은 계속 한국이고요. 정체성이 너무 한국적이라서 시민권 신청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네. 호주에서 박근혜 퇴진 집회 시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호주인 대상으로 시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하고 있다고 한국에 알리고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그 해외에서 시위하시는 분들 어떤 마음인지 댓글 달아달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다 너무 소중하고 감동적이어서 몇 개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명리님. 미국에 살고 있는 은퇴한 여자입니다. 왜 외국인이 되어서까지 외국에서까지 집회를 열까 하는 의문을 가지시기에 적어봅니다. 맨하탄에서 박근혜 퇴진 집회가 열렸을 때 1시간을 운전해서 남편과 맨하탄에서 열리는 집회에 추운 날씨에 부들부들 떨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촛불이 모자라서 진짜 얼굴까지 외국인인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양보를 해가면서 했어요. 먼 곳에 두고 온 사랑하는 아이가 있을 때 지켜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라면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 부부는 이 정권이 들어서고 뉴스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아니, 보기가 괴로워서 못 보고 있습니다. 김태형 소장님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고 있다. 자, 야니님, 해외 영주자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합니다. 조국을 위한 마음이 투철합니다. 요즘은 더욱더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매주 촛불 집회에 인터넷으로 참가하고도 있고요. 더욱더 분발해 주셔서 떳떳한 대한민국으로 바꿔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이 촛불을 참가하시는 게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통도 더 될 수 있고 정말 같이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참 유튜브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골프 아카데미 리포머 인 멕시코 시티. 홍보 아이디신가 봐. 네. 멕시코 시티에 있는 건가? 네, 멕시코에 사시는 분이에요. 네. 가짜 외국인 맞습니다. 선생님, 멕시코 시티에서도 윤석열 퇴진 외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가짜 외국인 너무 웃기죠. 표현이 재밌었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 VRRCJ님. 맞습니다. 저도 한국 국적도 없는 캐나다 시민권 국적자이지만 몸만 외국에 살 뿐 마음과 행동은 한국인. 늘 한국이 내 조국, 내 나라죠. 뉴스도 한국 뉴스, 유튜브도 한국 것만 보며 삽니다. 한국은 죽어도 내 나라인데 잘 되고 잘 살기만 바랍니다. 내 형제, 내 피붙이들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어떻게 역사적으로 버텨오고 살려온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죽어도 평화롭고 발전되어가는 대한민국으로 번성하길 늘 기원합니다. 윤석열 퇴진! 네. 하셨어요. 국적이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피부치들 네.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다 잘 살길 바라신다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유들을 적어주셨는데 이 마음들이 진짜로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잘 전달된 것 같아서 좋고.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네. 미정님. 왜 해외에 살면서 촛불 집회 참여하냐고요? 다들 짜증나신 건 아니겠죠? 지금 질문하시고. 왜 해외에 살면서 촛불 집회 참여하냐고요? 아무리 한국을 떠나 있어도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니까요. 여러 이유로 해외에 나와 살지만 한국의 투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권 신청을 마다하고 캐나다 영주권자로 살아온 지 28년입니다. 원주민을 제외한 이민자들로 구성된 캐나다에서 제 얼굴이 한국 사람이고 제가 하는 행동이 한국을 보여주기 때문에 바르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난 대선 때 유세 현장에서 직접 후보들을 보고 그들의 정책을 평가하고 투표하기 위해 한국에서 4개월을 지냈습니다. 총선 때도 힘을 보태기 위해 다녀왔고요. 저는 영원히 한국인입니다. 이것이 해외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단숨에 달려가 촛불 집회 참여하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지금은 아픈 손가락 같은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가슴 저리게 아프고 속상합니다. 네. 주셨어요. 그 이런 조국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조국. 조국이라는 표현 해외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죠? 해외인이요. 모국. 모국. 네. 이런 비슷한 의미죠. 네. 그렇게 많이 흔히 쓰는 그 말인가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인들에게는 되게 있어요. 네, 좀 뭐랄까 울컥하는 그런 단어 같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쓰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네요. 자주 사용하는지 이 단어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국 딱 얘기 들으면은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한국인들은 조국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왜 조국 통일? 아 근데 잘 안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진 않잖아요. 네. 근데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조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신기하잖아요. 나가 있으니까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뭔가 마음의 고향 이런 거를 찾게 되는 그런 표현이겠죠. 네 마음을. 네 그래서 다 조국이기 때문에.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계셔도 28년을 사셔도 조국은 또 한국이고 조국은 네. 우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의심한 건 아니에요. 한 번 더 듣고 싶었지. 네, 다시 한 번. 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얘기로 듣고 싶어서 여쭤본 거니까 혹시 아니 이런 걸 왜 물어봐? 막 이런 생각 하셨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네. 네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사회 분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많은 국민들이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이어서 수해 참사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늘 참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제 찾아보니까 이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성수대교, 서해해리호 침몰, 대구 지하철 참사 등에서 엄청 많은 참사가 있더라고요. 김영삼 시기가 제일 심각했고요.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용산 참사, 부산에 대해 OT 참사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박근혜 때는 뭐 모두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늘 참사가 일어나는지 좀 분석 좀 해주십시오. 뭐 성수대교가 붕괴된 거는 보수 정권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네. 어쨌든 한국의 경제성장이 가진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 성수대교나 그 삼풍백화점 붕괴라고 네. 봐야 될 거고 그 외에 무슨 지하철 참사라든가 뭐 배가 침몰했다든가 뭐 이태원이라든가 세월호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인재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진정한 이제 정권과 관련이 있는 참사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보수 정권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반대하는 정권, 반국민 정권 아닙니까? 그럼 최대의 관심사가 뭐겠어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은 아니죠. 네. 정권 안 보죠. 반국민 정권은 필연적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관심사가 정권 안보에 쏠려요. 네. 정권을 지키는 쪽으로. 그래서 공권력도 거기에 집중되죠. 용산 참사의 주 원인이 바로 경찰력을 무리하게 동원해서 무리하게 용산 쪽으로 배치하고 또 집회나 시위 같은데 많이 동원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국민들의 질서 어떤 사람이 많이 참여하는 곳에서의 질서 유지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일단 거기에는 국민들이 생명 안전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권 안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 당연히 이제 참사가 더 터지는 거죠. 총력이 생기니까. 구멍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네. 총력을 거기다가 거기에 온 신경이 거기에 이제 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수 정권에서의 참사는 좀 필연적이다 그런 점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무능력도 있겠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봐야. 바뀔 게 없다. 이, 또 뭐, 네. 김영환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네, 뭐, 무능력한 거죠. 와서 뭐 하지? 뭐, 이렇게 생각되는. 실제로 우왕좌왕하고 대처를 잘 못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복합돼서 참사가 자꾸 터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시스템은 어쨌든 구축을 해놨잖아요. 보통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은 다시 국민들의 안전을, 생명을 보장할 수 있게 좀 신경을 쓰게 이렇게 구축을 해놨는데 이게 대통령 하나 딱 바뀌어가지고 그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잘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공권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제일 관심이 간 게 뭐겠어요? 밥줄. 위의 사람이거든요. 아, 위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칭찬받을 거냐 아니면 징계받을 거냐. 승진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여기에 온 신경이 가게 돼 있는데 만약에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을 위해서 솔선수범했다. 그럼 이제 잘릴 거 아니에요. 네. 너 지금 용산을 경호하지 않고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나서질 못하겠군요. 그런 걸 안단 말이죠. 정권이 뭘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게 이 사람들은 뭐 재난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봐야 도움 안 되고 괜히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책임이나 덮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경을 잘 쓰지 않고 오히려 사찰 뭐 이런 쪽으로 국민들을 사찰하고 뭐 이제 집회 방해하고 이런 거 하면 칭찬받으니까 네. 그런 쪽이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이 정권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공무원 사회는 그걸 따라가거든요. 아마 이제 윤석열 정권이 뭐에 제일 관심이 있는지 이미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겠죠. 그런 사람들만 지금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다 안 맞는 사람들은 다 지금 사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까? 나가라고 했잖아요. 아, 일부 공무원들 막 사직서 쓰고 막 이런 거. 잘리죠. 말 안 들으면 아예 잘려버리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이거 위에 대통령만 바뀌고 그 사람들은 그대로잖아요. 근데 사업할 때 이 맛 완전 다르대요. 진짜 네.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한대요. 아, 입장이 쑥쑥 바뀌어요? 네, 바뀌죠. 정권에 따라서? 너무 신기하대요. 근데 본인들도 그걸 설명을 잘 못할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분위기라는 게. 공무원 사회라는 게 그런 거죠. 나 니도 안 움직이는데 내가 뭐하러 여기서 이렇게 돈탱이 쓰고 그렇죠, 하냐 이것만 들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수 정권 아래에서 일어난 참사들로 유가족들이 매일매일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자 처벌은커녕 진상 조사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송 지하차도 참사 또한 실제로 책임져야 될 지휘관들은 싹 빠지고 현장 경찰관들에게 그 책임을 떠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현장이나 아니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말단 공무원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떨까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나요? 당연하죠. 억울하죠. 그러니까 방귀를 막 들고 싶지 않을까? 힘 있어야지. 무력할까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은 공무원 사회에서 이 충성하는 분위기는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 아래쪽에다 책임을 떠넘기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 생기면 이제 원희룡한테 떠넘기잖아요. 그쵸. 네가 덮어서라. 원희룡은 또 밑에 이제 공무원을 덮어씌우고 그럼 거기는 또 말단에 덮어씌우고 이런 식이면 맨 밑에 있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공무원 내에서 뭐 충성을 하겠습니까?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자기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괜히 나섰다가 피해만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무원 조직이 눈치를 보는 불안해져서 눈치를 보고 아주 보신주의에 빠져서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죠. 한마디로 공무원 사회 활력을 완전히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만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겠죠. 나는 경찰들은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 현장 경찰관들 블랙박스를 공개했거든요. 자기 정말 바쁘게 뛰어다녔는데 구조 요청을 받고 안 나갔다고 책임을 밀려고 한 거였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오죽했으면 그걸 공개하면서. 응. 아, 용산 때는 소방서 가서 소방관들 작살낼 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를 간 소방관들을. 네. 참, 그러니까 비열한 놈들이죠. 네. 네. 지네들은 전혀 책임지지 않고 아래쪽 사람들한테만. 저는 경찰들에도 심리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모든 책임이 다 경찰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네, 네.
경찰 지휘관들은 이제 충성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이 말단 경찰관들 실제로 정말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 현직 경찰관들은 진짜 옷 벗고 싶은 마음일 것 같은데. 부글부글 하겠죠. 되게 비참하대요. 정치 경찰 매고 빼고 나머지 엘리트 경찰들도 속으론 지금 장난이 아닐 거예요. 엄청 화가 나 있을 겁니다. 들으신 얘기가 좀 있어요? 되게 오랫동안 정말로 진짜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정말 뛰신 그 말단 경찰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자기가 그렇게 취급받는 거, 나라에 대한 배신감 하나, 그리고 국민들이 자기를 내 마음과 다르게 나를 보는 거잖아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데 그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열심히 해온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비난받고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사명감을 찾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사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말단 공무원들도 사실은 현장에 있으니까 이 고통을 누구보다 많이 눈앞에서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힘들어요? 힘들 때에 사실 나 몰라라 한 거예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너가 알아서 해 하고 꼬리를 쫙 자르면 그 배신감은 어쩔 것이며 그리고 얼마나 또 무섭겠어요. 이 상황을 자기 개인이 타파해야 된다는 상황이.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어날 만도 한데. 네. 들고 일어나기 쉽진 않겠죠. 물론 이제 지금은 그런데 한번 물꼬가 열렸다. 그럼 전 경찰의 반란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예상해요. 이게 윤석열이 나중에 경찰 노조를 만드는데 공을 세우는 거 아닐까 하다가 경찰들 안에서 그런 얘기가 진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류상경 총경이 지금 사직서 썼잖아요. 근데 이제 노조가 없기 때문에 국가랑 대등하게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지금 교사 문제도 사실 이따가 얘기하기로 교사도 없죠. 마찬가지고. 이거 이러다가 정말 사회를 급변시키는 주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석열이. 주인된 권리와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억압을 해놓으니까 나중에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자기의 권리를 더 찾기 위한 투쟁으로 떨쳐나가지 않을까. 윤석열 레임덕이 오거나 뭐 촛불항쟁이 거세지면 경찰은 아마 윤석열 정권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형태로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선에서 뭐 이제 예를 들어 경찰관들이 시위 진압을 잘 안 한다든가. 퇴공한다든지. 아니면 뭐 옛날 4.19 때처럼 아예 합세한다든가. 이런 가능성도. 그러면 혁명입니다. 배제할 수 없죠. 그러면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들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면 안 돼요. 윤석열 정권이.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공권력한테는 길이라도 좀 터놓고 이렇게 길들이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좀 챙겨줘야지요. 그 검찰 독재를 하겠다고 경찰을 이렇게 짓밟아버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사실 윤석열 정권 탄생 직전만 해도 검경이 수직적 관계, 종속적 관계다. 이제 평등 관계로 가자.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 유명한 검경 수사권 분리 이런 걸 주장하고 그랬잖아요. 논의되던 중에 이걸 다 짓밟은 거 아니에요, 한 방에.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경찰을 다시 쉽게 노예화 시켰는데, 검찰에. 이 경찰로서는 진짜 쌓인 게 많겠죠. 근데 군대도 좀 위험하잖아요, 지금. 국방부도 윤석열한테 불만이 장난이 아닐 텐데. 많겠죠. 네. 아니, 이러다가는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안 나올 집단을 찾기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쿠데타는 미국 허락 없이는 못 일어나요. 아, 그렇죠. 네. 아, 군대는 또 윤석열한테 방기를 들기는 어렵겠군요. 네, 미국의 직접 명령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네, 맞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최근에 가장 논란인 사건입니다. 학교 내 학부모 갑질 문제와 교권 문제의 민낯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서희철 선생님이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면서 초등교사들의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주호민 만화가도 막 논란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 행위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교사가 훈육을 했는데 그 교사를 정서학대로 고소를 하고 직위해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얼마 전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다시 복귀를 시키셨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앞선 이제 갑질 학부모 사건과 더불어서 주호민 씨 사건까지 연결되면서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데 요 얘기를 조금 뒤에 하고요. 일단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이런 교육 현장의 문제, 이 본질이 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분노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갑질을 하고 있고 그걸로 교사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법 문제로 이걸 개정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나요? 될 리가 없죠. 네. 이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가 학교에서
퇴출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네. 뭐 예를 들면 갑질 학부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한테도 얼마나 갑질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그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네. 공무원들이 자살도 합니다. 네. 견디지 못하고. 지금 중태 상태로 그 스트레스, 민원 스트레스로 네. 인해가지고 중태에 빠지신 네. 공무원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공무원들, 대민 업무 담당하는 분들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또 세일즈라든가 상담 같은 거 있죠. 전화 상담 같은 거 네, 하는 사람들. 감정노동자. 감정노동자들 소위.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진상 고객들 때문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는 업종이 사람을 상대하는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나마 조금 이제 진상한테 덜 당하는 쪽은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고 돈 많이 버는 직업들. 사짜 들어가는 직업이라든가 네. 변호사나 뭐 이제 이런 의사. 거. 의사. 이런 사람들은 조금 사람들이 덜 공격하는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공격은 아주 굉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와 관련이 있냐면 한국 사회에서 건전한 권위가 추락한 것과 관련이 있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 특정한, 특히 이제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경심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권위가 있었어요. 네. 건강한 권위가. 뭐, 경찰관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선생님들. 아이들이 다 되고 싶어 했잖아요. 네, 아이들을 네. 가르치는, 그리고 뭐, 소방관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국가 일을 하는, 어느 정도의 이제 존경심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사라지죠. 왜? 한국 사회가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사회로 바뀌면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공공적인 일을 하느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돈 잘 버는 잘 나가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거기 교사가 안 들어가요. 안타깝게. 아, 그 왜 안 들어가지? 왜냐하면 교사들 월급이 이렇게 세진 않거든. 애들이 월급을 아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되죠? 부모들. 부모들이 그걸 알려주는 걸까요? 아, 부모들이 아는 거죠. 아, 부모들이 갑질을 하는 거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아이들은 당연히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 이런 것도 특히, 아이들이 안다는 거예요. 특히 더 무시하죠. 네. 네, 너 기간제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한대요. 선생님들한테. 네네. 그러니까요. 부모들이 그 선생님을 대할 때 하는 말, 행동 이런 걸 아이들이 관찰하면서 배울 거거든요. 아, 쟤는 아니 그 껌이구나 껌. 막대해도 되는 인간이구나 저거. 뭐 내가 크면 쟤는 내 밑에 들어오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한국 사회를 전반으로 지배하다 보니까 웃기는 거죠. 이제 네가 뭐 어? 내가 왜 너를 존중해 줘야 돼? 뭐 너 기간제잖아. 너 뭐 알바띠는 뭐 또 비정규직이잖아. 네. 함부로 대하는 이런 풍조가 굉장히 많아진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국인들의 정신 건강이 전반적으로 나빠지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게 또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불문하고 진상을 부린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하시는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그야말로 한 반에 문제아동이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방해를 하는 그런 문제아동이 있었다면 1, 2년에 한 번? 하나?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했대요. 별로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든 이제 통제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걸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매해 한 두세 명씩 있대요.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통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요즘은 오히려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일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교사가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되려면. 그렇죠. 그렇죠. 난 2년, 3년 일하면 그만둔다는 거예요. 못 버티는 사람도 네, 많고. 선생님들도. 네, 자살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고. 근데 문제는 그런 아이들도 힘들게 하지만 또 그 아이들의 배후에 있는 부모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뭐 기본이 안 갖춰져 있고 함부로 선생님을 대하는 그런 부모들도 너무 많죠. 이것이 좀 근본 문제라고 봐요. 이게 이제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학교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자면 공교육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오히려 공교육 쪽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부모들로부터 더 대접을 못 받아요. 네. 사교육 강사를 부모들이 더 깎듯이 대해요. 맞아요. 학원 선생님들한테 절대 이렇게 안 돼요. 네, 내 맞아요. 아이를 때려달라고 해요. 그래요. 공부를 안 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쳐달라고 해요. 맞습니다. 아, 진짜. 무슨 아동학대예요, 거기. 그러니까. 아동학대 정말 현장이에요, 거기는. 가둬놓고, 핸드폰 뺏고. 맞아. 부모들의 욕망은 자기의 자식을 공부를 잘 시켜주는 건데,
공교육은 그건 아니잖아요. 출석 체크하는 것이고 졸업장 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자기 아이를 대학에 보내줄 사람은 사교육 선생님들이에요. 뭐 유명한 공강사 더 그렇겠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공교육 선생님 대하는 것보다 사교육 선생님 대하는 게 더 쉽게 하면 깍듯해. 공교육 선생님 우습게 알아요. 뭐 그런 점 이제 공교육 붕괴. 이것은 우리나라가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고 있는 문제. 또 그 배후에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차별받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죠. 한마디로 불평등 사회가 이제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이 무너진 건데 이거를 뭐 교육 개혁한다고 바로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교육 민주화가 안 돼 있죠. 우리나라가 다른 데도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교사들의 무권리 정도가 아주 심각해요. 매우 심각합니다.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시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권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적 권리 아니겠어요? 네. 정치적 권리, 뭐 정의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게 시민의 권리인데 교사들은 정치활동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정치활동 금지법인가 있죠? 키워드만 말해도 네. 바로 고소, 신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입에다 재갈을 물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은 정치적 발언을 할 수도 없고 정치활동을 할 수도 없어요. 시민권 자체를 박탈해놨어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는 노동상권도 없습니다. 정교조 욕하기 전에 노동상권을 안 준 것부터 얘기해야 돼요. 뭐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인데 노동상권이 없어요. 그럼 무슨 힘이 있어요. 노조가 있으나마 나죠. 무력화되죠. 그러면서 이 기본적인 권리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는 굉장히 독재적으로 그러니까 사적으로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재단 이사장이 제 마음대로 운영한다든가 교장이 마음대로 독재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위에 눈치를 보게 되죠. 교장, 교감으로 이어진 라인을 따라서. 선생님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거에 이제 대항을 못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 하나하나가 또 예전과 달리 서로 간의 관계가 좀 나빠지면서 한국 사회가 다 그렇지만 개인 간으로 좀 격리돼 있어요. 그 똘똘 뭉쳐서 하나로 뭉쳐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학교 경험, 현장. 경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노조도 약하고 교사단체가 있긴 하지만 또 그것도 강력한 힘을 가진 조직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교사들이 현장에서 개인 간 경쟁도 강요받고 그러면서 좀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사들도 옛날보다 학교에서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힘든데 그 과정에 어떤 권리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대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권을 보장하고 싶다면 교사의 인권부터 보장을 해줘야죠. 네. 그게 전혀 보장이 안 되니까 교사들이 무력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뭘 하면 고소고발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럼 뭐, 해직되거나. 네, 그럼 어떻게 교사를 하겠어요? 물론 문제 있는 교사들도 있겠죠.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뭐 일반론이지 뭐 100% 무조건 교사들은 다 훌륭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네. 문제 있는 교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이전에 교사들의 권리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한국이 북유럽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유럽은 학교를 운영할 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학생 대표,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재단 대표 동일한 비율로 그러니까 두 명씩 들어온다든가 이런 거예요. 네. 그럼 재단이 전행을 할 수가 없죠. 네. 또 학부모가 함부로 막 혼자 다 할 수도 없죠. 학생, 교사, 학부모, 재단 쪽의 입장이 적정히 조율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거기 교사 노조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학교를 나름대로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교사들이 문제가 있으면 지혜를 합쳐서 서로의 힘을 합쳐서 잘 해결하는 쪽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한국은 교사들한테 그런 통로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얘기했던 한국인의 정신건강 악화와 이제 권위 추락 이런 것과 결부되고 공교육 붕괴와 이런 게 결부되면서 학교 현장이 아주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 강민종 그 의원님한테 들으니까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다 입법을 해놔가지고 네. 법적으로 신고하고 고소하고 재판 가서 판결 받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계가
더 악화된 이유가. 네, 네. 그럼 뭐, 예를 들면 이제 친구랑 싸웠어. 그럼 이제 화해를 시키는 방법이라든지, 그걸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 고소해버려요. 네. 그럼 재판 가서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럼 교사가 거기 끼면은 같이 휘말려가지고 완전 피곤해지니까 교사들 다 손을 뗀다는 거예요. 네. 이게 좋은 게 좋지 뭐 좋게 좋게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그때 해야 되는 게 법적 처벌이 아니고 회복시키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둘 사이에 이 갈등을 다시 잘 회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 그거 없이 그냥 바로 법으로 가버리니까 뭐 거기서 배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그냥 그렇죠.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담사들도 윤리를 보면 만약에 우리 뭐 조직 내에서 문제 있는 상담사를 만난다 그러면 첫 단계가 윤리에 명시된 게 그래요. 첫 단계는 직접 말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윤리위원회 신고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전 단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굉장히 센 사건의 경우에는 바로 고소고발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가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는 진상도 알아야 되고 서로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전에 단계들이 필요하고 그게 뭐 인간적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그렇다는 거고요. 제가 어디 프로그램을 한번 나가 있는데 또 선생님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맨 처음에 제가 파악했을 때에는 진보적 교사를 싫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교내에 진보적 교사. 그래서 반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방송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얘기 다 나눠봤더니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권을 잘 세워주고 학생들의 인권 세워주고 교권 세워주고 그리고 더 민주적으로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은 가져왔는데 준비가 덜 된 거예요, 현장이.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장에서 너무 부딪히니까 실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반감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 혁신학교 같은 거죠? 그렇죠. 혁신학교로 선생님들이 되게 피곤해요. 너무 좋은데 그걸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교사들한테 갖춰주질 않고 이게 제일 좋으니까 아이들 많이 생겼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막 문서 보고 작성해가지고 언제까지 보고해 이거는 안 줄여주면서 이것도 해 하니까 교사들이 엄청 싫어한다. 그래서 진보교육감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실제 현장 업무량이 너무 많다. 진보적 성향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너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서 근데 그 문제의 또 원인은 그 현장 교사 출신의 정치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교수 교육감, 그러니까 연구자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현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법적인 부분들만 고안해내서 낸다는 거예요. 그럼 현장의 교사들은 이게 뭐야 너무 말은 좋은데 이거 불가능해. 근데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듯이 교사 인권의 핵심은 정치 참여권인데 그렇죠. 이게 박탈돼 있다 보니까 계속 교육 현장과 상관없는 대책들은 마련되고 교사들은 그것 때문에 더 피곤해지고 이런 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참 안타깝죠. 그 이제 주호민 씨가 계속 논란이잖아요. 이 서희초 선생님 사건이 사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가려지고 있어요. 근데 주호민 만화가의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이 주호민 작가가 사람들이 사실 기대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뭐 좋은 사람이죠. 정치의식이 건강하다. 그리고 좋다. 그래서 거기에 상대적으로 실망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이 자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좀 문제가 생겼잖아요.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싶은데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내막이 이제 더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에만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저는 한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90년대 이후부터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즉 생계형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사익을 추구하고 자기 생계만 중시하고 각자도생을 추구하게 됐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결과는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한테 혹은 자기 가족한테 쏠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나 공동체를 보는 시각이 좁혀져요. 개인으로. 그럼 결론적으로 다들 이기주의적 성향, 개인 이기주의적 성향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한국인들의 정신 건강에 이제 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정신 건강 문제가 아니고 사회 자체가
각자 도생을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 각자 사익을 추구해야만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갈등이나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이따 도덕 문제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한국인의 민족성과 관련된. 미국을 보통 우리는 그 고소고발의 왕국이라 그래요. 네. 고소의 왕국. 미국 생활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고소해라는 말이래요. 아니면 너 고소할 거야, 나가. 너 고소할 거는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너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미국 영화 같은데. 그래 억울하면 고소해.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주 일상적으로 안녕하세요만큼 많이 듣는데요. 아 진짜. 네, 그 정도로 많이 한대요 그 얘기를. 네. 그럼 왜 그러냐면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개인의 이익이 계속 충돌하잖아요. 네. 거기서 또 지면 안 되죠. 경쟁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통 해결하냐면 개인주의 사회에서 주먹으로 해결해요 원래. 주먹 다짐으로 결투를 하든 칼부림을 하든. 근데 오늘날은 소위 그래도 문명사회라 그래서 너 나랑 의견이 안 맞네 나가서 한번 뜨자 이렇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 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소할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미국은 법률가의 나라가 된 거죠. 네. 고소고발의 왕국이 된 거예요. 엄청난 고소고발 사건들이 있어요. 신호등만큼 생긴 거예요. 네, 신호등만큼. 네. 우리가 비슷하게 흘러가네요. 미국이요. 가족 간 분쟁까지 고소고발한대요. 여기는. 뭐 문제가 생기면 형제간에도 법적으로 가져간대요. 그 문제를. 대화를 못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주화 된 거예요. 다 개인주화 돼서 잘 개개인의 이익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거고 합리화라는 포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개인 중심으로 사고하고 합리적 사고를 하면 양보할 이유가 없거든요. 상대방한테 싸워서 이기는 문제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분쟁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해결 방식이 없다 보니까 법적으로 가는 거죠. 네. 이런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약에 내 아이가 뭘 당했다 이러면 선생님의 입장, 공동체의 입장 이런 걸 생각 안 해요. 일단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우리 애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네. 뭐 손해를 좀이라도 봤다. 그럼 바로 이제 고소고발로 들어가는 거죠. 네.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요번에 이제 선생님들이 당한 갑질 같은 거 막 이제 많이 모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 올라온 걸 읽었는데, 뭐, 사실 확인은 안 되지만, 그래도 있을 법한 일이라서 하자면, 뭐, 아이들이 원래 신발장에 신발을 다 집어넣는데, 전학생이 온 거예요. 전학생이 오면 신발장이 하나가 이제 모자라서, 네. 만약에 원래는 10cm, 10cm인데, 9cm, 9cm 상자를 잠깐 임시로 넣어요. 넣으면 그 애한테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다시 만들 때까지 잠깐 여기에 해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9cm, 9cm에 들어간 엄마가 차별이라고? 우리 애가 차별당했다. 이걸로 자존심 상하면 자존감 깎인다. 우리 애가 이걸 보고 어떻게 대우받겠냐. 누가 자로 재고 다녀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이 그러면 이 상자에 누가 이 상자를 한 달 동안 누가 쓸래 할 때 손드는 친구가 사실 더 큰 리더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엄마들이 이게 자존심을 깎은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개인 관계를 그렇죠. 뭘로 보느냐 하면 경쟁 관계를 보는 네, 거고 자기 네. 우선이 돼야 된다. 네, 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서 모든 문제가 사실 거기서 파생되는 게 많아요. 사이가 좋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게 사이가 악화되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고소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이게 주호민 씨가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아버지가 민중미술가였고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아내분도 진보적인 만화책 공저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생각을 공동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당연히 이제 기대를 한 게 있었는데 자기 아이 문제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질 않으니까 주호민 씨가 그 자문을 변호사한테 구한 것도 너무 안타깝고 그냥 차라리 그 반의 친구의 어머니한테 구하든지. 근데 변호사를 찾는다는 게 이 모습이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의 모습이네요. 그렇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약간 또 이 논란에 걱정됐던 부분이 뭐냐면 이거하고 같이 연관돼서 금쪽이가 또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금쪽이들을 이 공동체에서 얼만큼 받아줘야 되냐. 네. 금쪽이 한 명을 나머지 친구들이 다 희생해야 되냐 이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여론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사실 떠올랐던 게 전장현 생각이 또 났어요. 그러니까는 어려움을 가진 사람을 공동체가 같이 품어주는 이 문화에 대해서 또 양극화로 갈까 봐
그런 논란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라고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우리가 보듬고 같이 가는 것은 그렇죠. 되게 중요한 가치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 뭐 미숙함 이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서로 얘기하고 알려주고 보완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빠져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수교사들이 진짜 힘들잖아요. 힘들죠. 일이. 힘들죠.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전문적으로 양성한 분들이에요. 맞아요. 대우가 좋지도 않은데 이거 진짜 사명감으로 하시는 건데 그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진짜 어려운 네. 일이잖아요. 그게 진짜 돈 몇 푼 준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교육 그 과정에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일부만 맥락 없이 일부만 네. 띄워가지고 그 교사가 아동을 어떻게 대했냐 뭐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뭔가 맞아요. 하여튼 정 없는 사입니다.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상담사가 상담할 때 내담자가 엄청 빡치게 하면 화내나 이걸 돌아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로 훈련받았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룰 수 있는 분이고 또 오래 경력이 오래되셨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분명히 그 맥락상에 뭐가 이유가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믿고 좀 물어봐 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시끌벅적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장치 마련한다고 해결 안 돼요.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우리가 좀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좀 크게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특히 이번 기회에 저는 교사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가 제일 큰 주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 그런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제가 목소리를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교사들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어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 집회가 두 차례 진행됐고 이번 주에도 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거의 한 2만 명, 3만 명 뭐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시작할 때 첫 순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예요. 그거를 하고 그럴 수 있지. 이제 그 공교육이니까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발언이 우리는 어떤 정치 단체와도 연관되어 있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사들이다. 오해하지 마시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매우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발언하시는 분들마다 강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날 윤석열 퇴진 촛불에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를 하신 선생님이 발언을 하셨어요. 이 문제 가지고. 근데 그 영상, 그 짤 영상 밑에 이 선생님은 교사 집회와 무관하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 언론에서 왜곡해서 보도하지 말아달라. 이런 댓글이 꽤 달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교사들이 정치적인 참여가 그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두려움도 있겠지만 저는 좀 젊은 세대한테 많이 보이는 패턴이거든요. 이게 예전에 언제였죠? 이대에서 박근혜 탄핵 집회했을 때 그 이대 학생들도 우리는 운동권 아니다. 우리는 자발적인 학생들이다. 운동권은 나가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예전에 검찰개혁 집회 때도 진보단체들 오지 마라.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깃발 내려라 그런 게 깃발 내려라.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마라. 뭐 이용하지 마라 정치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운동권 혹은 정치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우선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것이 한국인의 색깔 공포증이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가 좀 발생 과정이 틀리다. 다르다. 그 다르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나이든 세대는 보통 색깔 공포증이 왜 생겼냐면 색깔 공격을 당한단 말이죠. 빨갱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종북으로. 그럼 그 다음에 와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봤어요. 목격했어요. 3대가 멸. 그렇죠. 네. 그런 경험들 때문에 뭐가 결합됐냐면 색깔 공격과 죽음의 공포가 결합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또는 국가폭력이 결합된 거죠. 그래서 색깔 공포증이 생겨났거든요.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젊은 층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사실. 나이 젊은 층은.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색깔 공포증이 심하냐. 이 사람들에게 제일 심한 공포증은 한마디로 생존 공포예요. 밥 먹고 사는 거 힘들잖아요. 각자 도생의 시대. 개인이 되어서 개인이 자기의 생계를 완전히 혼자서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잘리면은 큰일 나거든요. 죽거든요. 어떻게 만든 밥그릇인데. 그렇죠. 옛날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옛날에는 개인이 생존 불안을 혼자 겪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같이 겪었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개인이 혼자서 겪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힘들어요. 견디기가.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당장 죽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거의 이 생존 불안에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젊은 사람 더 심하죠. 생존 불안이. 이게 색깔 공격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 색깔 공격을 당해서 빨갱이로 낙이 찍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밥 먹고 사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생존 불안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젊은 세대는 색깔 공격을 당하면 죽는다, 굶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 공포증이 나이든 세대 이상으로 심하면 심하지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로 가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한번 낙이 찍히면 계속 빨간 줄 따라다니면서 나는 이 사회에서 생존 경쟁에서 탈락할 건데 그럼 죽게 되는데 죽음의 공포랑 비슷한 거지. 이것도 뭐 때려서 죽이지 않아서 그렇지 생존권을 박탈해서 죽이는 거니까 만만치 않은 두려움이죠. 그래서 젊은 층들은 굉장히 기피하죠. 정치 쪽을 기피해요. 특히 통일 이런 거 더 기피하고 막 멀리 치우려고 그러죠. 자기가 그쪽으로 가면 그 순간 자기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 권리가 없어요. 무권리하고 노동상권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무권리로 살아온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 다니면서 노조 만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경험이 없어요. 인식도 잘 안 되는 거죠? 인식도 잘 안 되죠. 어떤 게 내 권리인지. 그렇죠.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마땅한 권리식도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약해져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은데 화는 나겠죠. 부글부글 끓고. 이번에 이제 많이 참여하시고 폭발을 했는데 무서운 거예요. 무섭지.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도 무서워하시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가슴이 아파야 돼. 맞아. 네. 왜냐면 정말 엄청난 정치적인 힘을 갖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엄청난 힘이고 지금 정치권에서 눈치 엄청 많이 보는데. 정치적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정치무역으로 해결해야죠. 근데 정치랑은 무관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뭐야 모순에 빠지게 되잖아요. 본인들도. 그럼요. 어떻게 본인들이 인지를 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게 뭔가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네네. 그래서 교사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두려움과 맞싸우면서 시민권 따야죠 당연히. 시민권. 아니 외국은 지금 깜짝 놀랐을 거든. 나한테 시민권이 없는 것 같구나 하고 지금 깜짝 아니 유럽 같은 데는요 청소년도 정치 활동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정당 가입이 돼요. 투표권을 안 주더라도 청소년기부터 정치 활동을 보장해 줍니다. 시민권이죠. 시민권이에요 그게. 그리고 나이가 성년이 되면 당연히 투표권 또는 뭐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다 생기거든요. 네. 왜 교사는 그걸 뺐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인데 시민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그런 것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건데 너는 군인이니까 안 돼. 너는 경찰이라서 안 돼. 너는 뭐 소방관이라서 안 돼. 당신은 교사라서 안 돼. 그렇게 해서 시민권을 다 뺏으면 누가 시민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이 정치투쟁하면 그건 인정해줘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것도 뭐라 하잖아요. 왜 노동자가 임금인상투쟁 안 하고 정치투쟁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노동조합들은 자기네들 뭐 이속 차리느라고 하는 활동한다 이런 그 안 좋은 인식 때문에. 아니 그런 욕을 할 거면 정치활동을 하게 해주든가. 그걸 못하게 하니까 임금인상투쟁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걸 하게 하면 임금인상투쟁을 조금 적게 할 수 있는. 그럼요. 이제 윤석열 타도투쟁을 하겠죠. 그러니까 정치활동은 인간의 기본권이에요. 이걸 어떻게 제한할 수가 있어요.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노동상권도 마찬가지고. 아, 그래서 선생님들의 집회를 보면서 너무 하여튼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결국은 입법투쟁을 하시는 건데 이분들은 이제 개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동학대법을 개정해달라. 근데 너무 요구가 소박한 거예요. 아동학대법은 요구 안 하셔도 개정될 것 같아요. 문제를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근데 교사들이 그럼 앞으로 아동학대법이 개정된다고 이런 갑질 학부모를 안 겪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제가 그 얘기예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요. 아, 교육공무원 많이 뽑아가지고 그 뭐 이런 청와대 새로 짓는 돈 같은 거 아껴서 좀 교육공무원 많이 뽑아가지고 행정 좀 나눠주시고 교사분들이 그렇죠. 사명감 갖고 아이들 기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아, 누구는 또 대안으로 이제 선생님을 더 많이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교육공무원 많이 뽑으면 되지. 그러니까 행정이 좀 분리해주고 아이들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답이지만
그런 걸 다 누가 만듭니까? 교사들이 정치권에 진출해야 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사들이 주체가 돼서 네. 교사들이 해결 방안을 내야지 돼요. 제일 좋게 해결이 되지 않겠어요? 이걸 계속 의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만들어 달라고. 근데 그런 것을 다 막아놓고 있잖아요. 지금 교사들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모여서 그걸 요구할 수 있는 통로를 다 차단해 놓고 권리를 뺏어 놓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이걸 계기로 교사분들이 진짜 정치 참여권을 획득할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투쟁으로 좀 더 본질적인 투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하신 젊은 세대들의 이 공포증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면 모일수록 발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윤석열 정권 아래서 얼마나 그런 게 무서우시겠습니까? 촛불 국민들이 그런 것들 좀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힘도 드리고 우리가 잘 싸우자 이런 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네. 본질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 시민권 없는 걸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얘기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같이 나갔는데 이런 거 멘트 뜨면 갑자기 좀 약간 빈정상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네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 이들에게 이들 상황이 이렇구나 본질적인 문제는 그거 시민권이 없는 거구나 라고 딱 간파하시고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데서 네. 정교조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교조 파이팅. 응원합니다. 아, 응원. 자 그러면 다음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 이 책 시리즈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비종교성에 이어서 오늘은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속상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도덕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유명한 한국인의 자랑. 카페에서 자리 맡을 때 핸드폰이나 가방 두고 주문하러 가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저 컴퓨터는 부럽지 않다. 그죠? 네. 저 자리가 부러워. 저 자리죠. 저 자리가 부러운 거지. 아, 선생님 네. 자리, 저 자리. 자,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하기로 대표되는 높은 도덕성을 가진 그런 민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에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한국의 도덕성이 민족성이다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되게 일반적인 비교 대상인 것 같아요. 네. 미국에 살다 온 분 얘기 들으니까 그냥 눈 돌리고 이렇게 하면 없대요. 잠깐 여기 있다가도 없어진다던데? 네? 그냥 들고 있다가도 없어진다던데? 유튜버가 그랬잖아. 그 차 갖다 놓고 빵 나왔다 그래서 빵 갖고 갔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바로 없어진대요.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한테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아 그래서 막 팬티 속에다가 뭐 이렇게 돈을 넣는 그 전용 팬티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 요 여행 갈 때 여행용 팬티 거기다 소매치기도 많거든. 그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렇게 범죄자가 많은 거냐? 그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져간대요. 범죄자가 아, 아니래요. 범죄자라고 인식을 안 해요? 아니, 범죄자가 아니래. 그러니까 전문 범죄자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일반... 있던 그러니까 신성미 씨가 가져간 거예요. 내 거를. 아, 놓고 간 사람이 잘못이시구나. 네. 그러니까 핸드폰 내가 놓고 화장실 갔다 오면 신성미 씨가 가져간 거예요. 옆 사람이.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범죄자가 앉아있다 가져간 게 아니고 그냥 옆 사람이. 그 사람도 나중에는 가져가겠네요. 네, 이제,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아, 근데 공용 물품 아니에요, 이 정도. 그래서 내가 야 참 범죄자가 그런 줄 알았다가 그 얘기 들으니까 깨더라고요. 그냥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아 그냥 가져간대요. 그런 기회가 오면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왜 그렇지? 그래도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남의 거 가져갈까 말까? 네? 이거 무슨 질문이야? 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 도둑질 한번 해볼까? 해볼까. 아유, 어렸을 때 나 노트북을 두고 왔는데 그런 거는 절대 없어. 안 하죠. 안 생각해 보셨어요? 네. 다들 역시 높은 도덕성. 아 그리고 또 자리 양보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더 잘 한대요. 일본 사람들이 감동할 정도로. 의외로 일본이 이런 거 잘할 것 같죠. 네. 근데 일본은 잘 안 하나 봐요. 그래요? 한국이 더 많이 한답니다. 요즘 옛날에 비하면 훨씬 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간 혼란 상황이 있죠. 재난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게 왔을 때. 미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지 않습니까? 마트 털리는 거. 다 털어요, 다. 다 털어요. 이때다 싶어서. 네, 영화 보세요. 네. 영화 보면 시위나 뭐 사회적 재난이 있으면 상점 다 터는 거 맨날 나오잖아요. 그분들도 범죄자는 아니고 평범한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물론 범죄자도 섞여 있겠죠. 그렇겠지만. 근데 하여튼 평범한 사람들. 그 다음에 대규모 어떤 집회나 시위가 있을 때 상당한 이 많은 경우 방화나 약탈이 있어요. 이제 혼란스러운 걸 틈타서. 그것도 이제 정의로운 어떤 목표를 가진 집회를 하면서
상점을 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화문에서 촛불 항쟁하면서 그 근처 가게 터는 거랑 비슷한 건데. 이렇게 띠 들었는데. 네, 시위대가. 우리 가, 우리도 가게는 털죠. 돈을 다 주면서. 네. 물이랑 이런 거 동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한국하고 외국하고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먼 옛날부터 도덕적이란 평가가 있어요. 고대 문헌에서부터.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그걸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적이다.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 거 보니까 오래됐다는 거죠. 이 전통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신기하다 생각하지 않지만 그게 이제 그 테이블에 놓고 그 훔쳐가는 거 이것도 저도 한 수년 전에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놀래, 신기한 놀래서. 거 얘기할 때 왜 이걸 두고 가냐. 근데 그게 이상한 행위라는 거를 아무도 인식을 못했다는 거죠. 한국인들은. 그쵸, 그쵸. 그 사람들 말해줘야 아는 거예요. 그쵸. 또 택배 앞에 놓고 가라. 네. 이것도 외국 사람 이해 못하죠. 네. 그 택배도 저는 그런 적이 일주일 동안 놓여진 적도 있어요. 그거 안 가져가는데 안 가져가는 걸 뛰어넘어서 그 택배 주인을 찾아주고 싶어 하죠. 혹시나 누가 잃어버릴까봐 옆집에서 그거 가져가서 보관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도 있어요. 옆집 사람이. 전화 오고 그래요. 약간 이렇게까지 도덕성이 높아야 되나? 뭐 외국인이 쓴 책 보니까 그것도 나와요. 자동차 라이트를 안 끄고 들어왔더니 새벽에 전화했대요. 아, 맞아, 맞아. 방전되면 안 되니까. 방전된다고. 네. 그래서 맞아. 아, 자기가 아, 늦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차가 따뜻한 거 보니까 지금 들어간 것 같아서 네. 안 주무실 것 같아서 했다. 이거 방전된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외국 사람인데 네.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자기네 나라 같으면 관심을 그런 걸 가질 수가 없고 전화를 해줄 리도 없다는 거죠.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방전되면 진짜 곤란하잖아요. 그거 진짜 고생이잖아. 어쨌든. 네, 그런 사례들 진짜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 도덕이란 그럼 뭐고 한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덕성을 갖게 됐는가 얘기를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면 도덕은 자각적으로 지키는 행동 규범이에요. 지켜야 할 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의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일종의 행동 규범들이 있어요. 사회에서 옆 사람한테 치매 안 뱉는다 이런 거.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례는 드시고 아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런 행동 규범은 왜 나와요? 나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사는 사회에서는 옆에다 침 뱉던 아래에다 뱉던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즉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우리 생활을 하니까 나오는 게 행동 규범이거든요. 네. 서로 공동체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돌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범을 만든 거예요. 뭐 남의 거 가져가면 안 되라든가 이런 거. 근데 혼자 살면 네 거 내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도덕은 개인의 경우에는 제기될 수가 없어요. 아예. 개인이 혼자 살 경우에는. 근데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정한 거예요. 여러 가지. 규범과 규칙. 그게 도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도덕은 애초부터 개인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집단을 위해서 나온 거라는 얘기죠. 도덕은. 그래서 도덕을 중시한다는 얘기는 곧 집단을 중시한다는 얘기고 도덕을 싫어한다는 얘기는 집단을 싫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의 자체의 뿌리가 그렇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개인주의 사회와 집단주의 사회의 경우에 개인주의 사회는 도덕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게 자기한테 꼭 유리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피해가 오죠. 그렇죠. 최은순 씨 보세요. 그 도덕을 지키면 돈 벌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지키는 게 좋죠. 그러니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도덕을 사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지키려고 그래, 사람들이 잘. 도덕을 지키려는 동기가 약해요. 그래서 법이 세. 법으로 다 이게 막는 거야. 법으로 안, 걸릴 때만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도덕과 법은 사실 차이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냐, 아니냐. 도덕은 양심의 기초에 자각적으로 지키는 거고, 법은 공권력에 의해서 지키게 되는 거죠. 안 지키면 혼나는 거죠. 네. 이 차이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주의 사회 혹은 집단주의 사회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집단과 공동체를 중시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도덕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동기가 강해지겠죠. 그래서 도덕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한국은 먼 옛날부터 우리 생활을 해왔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사이좋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도덕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 개인주의 생활을 해왔던 석구와는 달리. 그래서 도덕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집단을 중시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재밌는 게 의적을 좋아하잖아요.
도덕은 최고죠. 도덕이 아니죠. 일본이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화 콘텐츠에서 계속 나온 사람들 보세요. 힘센 사람들이 다. 칼 잘 쓰는 뭐 이제 뭐 이름이 맨날 나와야 돼. 까먹었는데 하여튼 뭐 격투기 왕이라든지 옛날에 뭐. 유명한 이제 검신 뭐 네. 장수 그쵸. 최배달 이런 사람들 있죠. 막 싸움 잘하는 숯불 자르고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이 맨날 나와요. 힘을 중시하는 나라니까 숭상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묘하게도 문화 콘텐츠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의적이에요. 아, 그러네. 근데 그 의적이 집단이어야 돼요. 맞아. 혼자 하는 의적은 혼자 없어. 혼자 하는 의적은 없지. 아니, 일쯤에 있지. 아, 일쯤에 혼자요? 네. 아, 나 어쨌든 홍길동. 홍길동. 네. 집단을 뭐, 인꺽정. 그렇죠. 네. 뭐, 홍경래. 근데. 인꺽정 미쳤었죠. 막. 황천안동이라 막. 근데 왜 그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의적은 사실상 법법자예요. 네, 그렇죠. 법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법보다 뭘 더 중시하느냐? 도덕이에요. 의적은 어떤 의자가 붙었잖아. 돈을 훔쳐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썩었으니까 부자들 돈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부의 재분배를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한국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 건 오케이. 오케이. 법을 어기든 말든 상관없어요. 법은 뭐 사람 위에 있는 거지. 도덕이 먼저지. 그러니까 의적 좋아하는 거예요. 아야 그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게 우리가 네, 한국인의 최고의 그 그렇죠. 칭찬 아닙니까? 칭찬이죠. 요새는 안 좋게 쓰이고 있죠. 네. 요새는 이제 뭐 윤석이 같은 작자가 법 없이도 살 사람 아닙니까? 법 없이 사는 사람이지. 어, 법이 없이 살고 있지. 아니 그, 달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법이 없어야 사는 사람. 아 법이 없어야 법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법이 있는데도 거의? 살잖아요. 아니 불법이에요. 어, 법을 이용해서 아니, 하는 법 기술자들도 아, 있잖아요. 아니야 불법인데 검찰이 기소를 제대로 안 하지.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건 불법이죠. 검찰 독재 시대를 제가 아주 착각을 했네요.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무엇보다 이 도덕적 평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요거에 네. 대해서 좀 더 얘기 해봐주시죠.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평가를 하잖아요. 돈 많냐 적냐 뭐 이제 이런 거 평가하는데 그중에서 항상 꼭 하는 평가가 있어요. 도덕적 평가를 해요. 이 도덕적 평가를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감정이 유발됩니다. 다른 평가는 좀 틀려요. 도덕적 평가는 감정적으로 취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덕적 평가를 감정적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감정적 평가. 한마디로 뭐 젊은 사람이 소개팅하러 갔는데 네. 다 좋아, 다 좋은데 얘가 매너가 없는 거야. 얘가. 예의가 없어. 걔가 지금 막 코딱지파고 막 앞에서 막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 돈이 많아도 별로지. 순간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저 싸가지가 없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해서 좋게 평가되면 긍정적 감정을 체험하고 안 좋게 평가하면 부정적 감정을 체험해요. 이건 이제 그게 이제 도덕적 평가의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 중심성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정도 굉장히 중시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도덕적 평가를 많이 해서 그래요. 도덕적 평가를 하면 감정적 반응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좌우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국민정서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법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국민정서상 납득이 안 되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사과할 때 네. 잘못한 건 없지만 국민정서상에 맞지 않겠다 네네네. 이렇게 사과하잖아요. 근데 이 국민정서가 뭐에서 주로 좌우됩니까? 도덕적 평가에서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도덕적 평가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의아해하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응? 자기들이 볼 때는. 예를 들면 말을 싸가지 없게 해. 그런 그러면 거, 그런 아무리 거. 맞는 얘기를 해도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거죠. 도덕적 하자가 있다든가 이러면 바로 아웃이고 이런 게 너무 이상한 거고 근데 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조사해봐도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덕적 평가가 사법 판단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는 아무리 좋게 해도 형을 내보낼 수 없는 문제라고 쳐요. 살인. 네. 근데 살인의 동기가 너무 납득할 만한 거예요. 그러면 내보내줘요. 집행유예로. 네. 얼마 전에 그 기사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장애가 있는 자식을.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암에 걸려서 아들이. 애가. 그러니까 부모가 또 자기도 죽게 생겼고 너무 안 좋아 상태가. 애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같이 죽으려고 애를 먼저 죽이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자기 살았어. 아. 그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좀 불쌍하잖아요. 이거는 네. 애를 뭐 미워서 죽인 것도 아니고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수발을 열심히 하다가
결국 아이가 불치병에 걸려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한 행위잖아.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정상 참작을 한다면서 형을 아주 최고로 낮게 하고 심지어는 검사들도 기소를 거기서 항소를 안 해. 아. 검사들도 보기에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 이거 살인이기 때문에 거다. 실형이 나온다든가 이랬거든요. 한국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판사들이 이걸 악용할 수가 있긴 한데 정상 참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서 한국은 동기도 많이 따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외국은 동기보다는 행위를 따져요. 그 행위 자체를 더 따져요. 동기가 좋다 하더라도 행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의 뭐 애들이가 없는 편인데 한국은 동기가 만약에 납득할 만하고 이해할 만하다 싶으면 행위가 좀 세도 상당 부분 선처하는 그런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얘는 동기가 없잖아, 동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소를 하고 싶은데 정황상 얘가 살인을 저지른 건 맞는데 동기가 파악이 안 되면 기소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죠. 형사 쪽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범죄 쪽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거니까. 한국인은 힘보다 도덕에 승복한다. 이 얘기는 이게 사례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인인 가세 히데아키라는 사람이 자기 책을 쓰면서 한국에 대한 책을 쓰면서 한국어에는 항복했다는 말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한국에는 항복했다는. 항복했다는 말이 없다. 근데 사실 있긴 있죠. 왜 없겠어요. 항복했다는 말이 있긴 있죠. 단어는 있긴 있죠. 근데 일상에서 안 쓰는 거지. 그 레슬링 같은 거 할 때, 뭐 이제 운동 경기 할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때 달리기 하다가 항복 하고 어른 때 할 때, 어른 때 할 때 항복. 그런 건 이제 장난으로 쓰는 거잖아요. 네. 진심으로. 근데 일본에서는 서로 막 싸움을 해, 치고 받고 막 싸워. 그러다가 지면 항복한다 그래요. 항복하겠다. 그런 건 없죠. 일본 만화나 영화 드라마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 일본에. 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드라마를 좀 봤는데 네. 막 때리면서 넌 근데 왜 항복 안 하냐. 힘이 없는데. 네. 항복해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태연하게. 그러니까 얘들은 일상에서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서양에서도 쓴대요. 아이슬란드 그런데요. 도저히 안 되면. 한국 사람들은 서로 막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막 붙다가 내가 졌어. 힘이 딸려서. 그럼 뭐라 그래요? 항복한다 그래요? 어디 두고 보자 그러잖아요. 가만 안 두겠어. 가만 안 두겠어. 두고 뛰어, 보자. 막 뒤로 뛰면서. 가만 둘 거야. 다음에 또 가. 막 이런 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승복을 안 한다는 얘기죠. 힘에는. 진심으로 승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항복했다는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졌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항복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진심으로 승복을 안 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뭐에 승복하냐. 도덕에 승부하면 도덕. 그래서 시시비비 가리는데 엄청 집중해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매우 공감되네요. 이게 개인주의 문화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투를 한단 말이 안 되면 총 갖고 서로 쏴요. 20보 뒤에서 딱 돌아서서 이긴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죠. 네, 끝난 거예요. 뭐 좋은지 나쁜지 네. 상관없이. 일본도 문제가 생기면 칼 꺼내서 싸워요. 네. 우리는 그런 경우는 죽었잖아요. 그럼 아들이 복수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개인주의 문화권이라서 그래요. 개인주의 문화권.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개인 간 갈등과 분쟁은 힘을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각자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근데 한국같이 우리주의 문화권 혹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그런 데서 성장한 사람들 살아온 민족은 개인 간 갈등과 분쟁이 생기면 이거는 힘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그럴 필요도 없고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으니까. 네. 그래서 공동체를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기준점이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덕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규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강한 집단일수록 도덕이 우세하고 개인주의가 우세한 집단일수록 법과 힘과 법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고소고발의 왕국이 되고 한국도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개인주의 문화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공동체주의가 다시 살아난다면 한국 사람들도 이제 법 같은 거 다 없애고 그럴 거예요. 네. 불필요한 거는. 그렇죠.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승복하지만
힘에는 잘 굴복하지 않는다 거의 뭐 이런 거죠. 생각해보니까 일진들도 싸울 때 힘에 굴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떤 이 사람이 굉장히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힘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그 힘이 이제 무력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의로움이라고 하면 안 되게 일진들이 정의로움이 없지. 뭐랄까? 하여튼 뭔가 그러니까 리더십 그런 카리스마. 아, 카리스마. 사람들이 또 인정하는 어떤 그런 그런 거면은 바로 항복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일진들도. 그래도 우리는 항복한다는 표현 안 쓰죠. 항복은 안 하죠. 항복한다는 표현 안 써요. 항복은 안 하죠. 그래. 인정할게. 너의 그래, 힘 너의, 뭐 이런 거. 근데 한국 사람도 그런 표현 잘 안 써요. 아, 그래요? 네 힘이 세다는 걸 인정하기 이런 거 잘 안 해요. 아. 일본 만화에서 많이 나와요. 일본에서 계속 나오거든, 게. 네네. 네가 힘이 세다 이런 걸. 아니, 일본 만화를 좀 다시 봐야겠어. 이 얘기 들어보면은. 예, 근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그런 데 잘 인정 안 하고. 그런 거야? 지금 또 분하다 뭐 이런 거. 예, 분하다. 아, 분하다. 내가 이 힘의 지단이. 그러니까 정의에 의해서 정의로운 사람이 힘이 세서 싸워서 지면 그거는 이제 이중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도덕적으로 자기가 이제 어쨌든 문제가 있는데 졌잖아. 그럴 때하고는 다르죠. 그렇지 않고 그냥 힘이 단순히 세서 나를 팼어. 그러면 인정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는 영화 속에서 만나도 진짜 아주 답답하고 화가 네네. 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강대국 사람들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있죠. 이거 너무 웃기더라. 네, 그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이제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면 네. 미국 사람이라 안 그래요? 네. 미국 놈. 미국 놈들. 양키. 네.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뭐 쪽발이, 뭐 외놈. 중국에 대해서도 좀 마음에 안 들면 떼놈, 짱깨, 뭐 이러기도 하고 로스깨 이러잖아요. 외국 사람이 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엄청난 강대국들인 거예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한국은 거기에 비하면 사실 지네가 와도 별거 아닌데 그 강대국들에 비하면. 근데 그런 강대국 사람들을 막 그냥 욕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외국 사람들은 그런 강대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외경심 같은 거 네. 두려움 같은 게 있어서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동네 아저씨도 막 욕해요. 양키 새끼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쪽발이 새끼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 이렇게 강대국 나라 사람들 어떻게 이 평민들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까. 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힘에 의해서 승복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미국, 일본, 뭐 중국이 힘이 세다 그래서 우리가 굴복하는 경우는 없어요.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나으면 굴복하는데 도덕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나은 게 없거든요. 그 나라들이.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수하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강대국에 대한 존경심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사대주의를 하는 일부 세력들은 있지만 그건 이제 집권층이고 대국민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 그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보통 사람들은 예. 아, 알겠습니다. 우리 그 저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윤석열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다음 마지막 질문할까요? 네. 한국인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은 아예 인간 취급을 못 받잖아요. 그런 한국인에게 은혜란 무엇일까요? 의리죠, 의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의리 없는 놈. 배신한 놈. 배신한 놈. 예. 네. 한국에서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의리 없는 놈이에요. 의리 없는 놈. 이 의리 없는 놈. 이런 게 아주 심한 욕이거든요. 인간이 아니죠, 이거는. 네. 그 설명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인간이 대해서.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적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보통 의리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이제 자발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양심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받거나, 뭐 아니면은 사랑을 받거나 이랬을 때 그걸 돌려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거의 보답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도리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걸 안 했을 때 의리가 없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의리를 안 지키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합니다. 은혜 갚은 까치처럼 목숨을 바쳐서라도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뭘 의미하냐면 한국인이 의리를 좋아하고 중시한다는 것은 양심과 도덕을 중시한다는 것의 표현이죠. 근데 외국에는 이런 의리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번역이 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러네. 의리? 네. 네. 외국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기브 앤 테이크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네. 계산적인 거. 계산적인 거.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계산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뭔가 신이 이런 느낌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줬어. 그럼 나는 똑같이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100배, 1000배 갚아야 된다. 그게. 똑같지도 아니야. 그게 은혜 갚은 까치의 본질이에요.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네. 보 은혜가 볼 까치에서 그 사람은 그렇게 다리 한 번 구렁이로부터 새끼를 구해줬는데 아, 맞아. 그 까치들은 어. 머리로 가서 들이박아가지고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백배 천배로 바쳐 똑같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에이. 상대방한테 뭐 빚져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해서 한국 사람들은 서로 주고받은 걸 보면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은 10달러짜리 음식을 얻어먹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거의 정확하게 10달러치 사준대요. 너무 저기 정이 없다. 네, 나중에 그 알게 되면 정 떨어진다고. 아, 완전 정 떨어지는데? 아닌 척 하면서 딱 맞춰서 10달러에 사주 그런다는 거예요. 벌써 진짜 정말 막 상심하기 싫어졌어.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 내가 10,000원치를 얻어먹었으면 돈이 있을 경우 네. 더 좋은 걸 사주고 싶어한다.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왜 내가 너보다 더 잘 살아 잘 나가 이거 보여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고마우니까. 고마워서. 고마우니까. 나 어려울 때 밥 사줬거든. 고마우니까 그다음에는 뭐 무제한으로. 10년이 지나 찾잖아요. 막 찾아서 갚으려고 네.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렇죠. 그러고. 그런 프로가 또 우리는 되게 많죠. 예능 프로그램. 의리 프로. 보면서 막 매일 찾아서. 아니 어떻게 살고 계셨어요? 그때 너무 고마웠잖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밥을 무료로 차려주셨다든지. 그렇지. 그냥 태워줬다든지. 그런 거 완전 뭐 한국인들 미치는 프로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 보면은 나도 막 갚고 싶어가지고 또 옛날에 그 추억들을 돌이켜보면서 아 맞아 그때 그분이 있었지 아, 잘 살고 계실까 뭐 이런 거 또 많이 했었죠. 자, 한국인한테 진짜 의리와 은혜라는 거는 사람으로서의 기본 그 기본 가치 아닙니까 기본 가치. 기본 덕목이죠. 네 덕목. 네. 그래서 오늘 이 한국인의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마 충분히 모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이 한국인의 우리가 있다 책을 하면서 계속 이제 댓글 중에 반응이 뭐냐면 지금은 안 그런다거든요. 지금은 안 그런다는 얘기는 요 책 끝나면 다시 다룰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민족성을 갖고 있다 이런 거를 다시금 자각하고 깨닫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회분석 선생님과 책 내용 다뤄봤고요. 다음에는 마지막 다섯 가지 민족성에서 마지막 순서입니다. 낙천성. 낙천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 과사연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사연들이 도착하고 있어요. 짧은 사연이라도 저희가 꼭 다뤄드릴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래에 나오고 있습니다. 메일 주소 통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